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코타키나발루에서 키나발루 파크 근처에 있는 물고기가 수백 마리가 사람이 들어가면 때로 몰려드는 그런 신기한 곳에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양양에 가면 황어가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는 바다라서 회기성 어종이 오는 거고, 여기는 바로 계곡인 민물이거든요. 여기가 관광지로 좀 발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구매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 한번 내려가 보면 이제 매표소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가서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귀여워. 아유 야옹아 안녕. 재밌겠다. 아, 여기 있는 물고기 어종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일단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실제 크기는 이만하진 않겠죠. 이만하면은 이제 발꼬락을 그냥 물어가지고 그냥 코낼 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있네. 아 뭐라 써 있는지 모르겠네. Excuse me, one people how much? 10 people. 10 ringgit. Yeah. Okay. 아, 오 뭐야? 우와 찼나. 여기 지금 이야 가물치가 있는데 엄청 크다. 아 이런 계곡인 것 같아요. 여기 관광지인데 여기 물고기 한 마리씩 다 들고 찍었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물고기가 있는 뭐 그런 거를 뭐 그려놨고. 아 여기 징검이세요. 사바우. 사바우 올. 아 사바우 비쉬. 비쉬. 아 오 아로하나? 아 예스 아로하나. 와 진짜 있구나. 여기 사바우에 있는 어종, 모든 어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로하나가 실제로 있고, 이거 인디언 나이프 좀 비슷하게 생겼고, 뭐 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잉어, 카푸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강준지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아초피시도 있네? 그 다음에 뭐 틸라피아랑 뭐 구라미 종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좀 이쁜 어종들도 있고, 드렁어리 종류도 있고, 뭐 산메기처럼 생긴 애들도 있네요. 어쨌든 여기 사바흐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금 있는 지도가 있는데, 한번 결제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아 이거 먹이 주는 건데. 네. 샀습니다. 얼마예요? 원링기? 뭐, 간식이에요 간식. 좀 더 살까? 아 네 이거면 네네네네. 아 여기가 입구구나. 여기가 매필소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많아요? 여기 사는 데 진짜 있어. 우와 엄청 많다. 와 많다. 우와 무슨 물고기지? 보이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를 관광 그런 상품으로 물고기들이 와서 먹이 주고 먹이 먹고 하는 거를 보는 건데, 일단 어떤 어종인지 한번 봐야겠다. 아, 근데 여기 물살이 세네, 여기. 와.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여기는 지금 단 한 마리도 없네. 지금 애들이 전체적으로 싹 다 저기 위로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저기 있네. 저기 들어가서 밥 주고 한번 해봐야겠다. 어, 아파, 아파, 아파.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 자, 아, 얘네 생각보다 셀 것 같은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와, 진짜 엄청 많다. 이야, 아, 야, 야, 문다, 문다. 얘네 무는데요? 물어, 물어, 물어. 얘네 물어. 무는데 아프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오, 야, 생각보다 쩝쩝 하는 게 세다. 야,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와, 여기 진짜 엄청 많아요. 한 수백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아, 얘네가 지금 물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맨발로 있거든요. 와, 얘네 작아서 귀엽다, 얘네는. 근데 우선은 이거를 주셨는데, 이걸로 주면은 애들이, 아, 발꼬락, 아, 진짜 아파. 아, 이 닥터피시야, 뭐야, 이거. 생각보다 셉니다. 자, 이거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안 봐, 이거? 뭐야? 화려. 보이시나요?
자, 한번 줘볼게요. 아, 이거 약간 무서운데? 야! 야! 우와! 힘이 장난 아니다. 근데 얘네가 주는 척만 해도 오긴 해요. 뭐야, 들어나! 쩝쩝쩝쩝! 와! 아, 야! 오! 장난 아니야! 아! 아! 와! 힘이 장난이 아닌데? 쩝쩝쩝 하는데, 얘네들이 붕어인지 인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 발 밑에만 해도, 지금 한 100여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애들은, 톡톡피쉬야, 뭐야, 물지 마. 여기에는 좀 하얀 색깔, 흰 계열이 있고, 여기는 좀 큰 애들은 약간 청록색? 고등어 색깔인 인건지, 붕어인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보세요. 제 손만 해도 이렇게 와요, 애들. 애들이, 우와, 이쁘다. 보셨어요, 비늘? 자, 좀 더 줘봐야겠다. 이쪽으로 한번 몰아볼게요, 이쪽으로. 여기 육지로 최대한 몰아볼게요. 이리 와봐, 얘들아. 와봐. 이리 와봐. 우와. 보이십니까? 우와. 여기 보세요, 여기. 와, 나 진짜 신기하다. 얘네들이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 습관성으로 여기에 몰려드는 것 같은데, 직접 잡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도망갑니다. 야, 엄청 큰다. 우와, 얘 크다. 우와, 얘 엄청 커요. 우와, 실제로 만지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냄새는 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물고기들을 조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라. 쩝쩝쩝쩝. 아, 소리가 없어 이제. 얘 발코락 불어.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오, 야. 손가락. 와, 이거 보세요. 엄청 몰려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가 실제로 이 비늘 자체가 정말 이쁜 비늘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도 이런 잉어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 얘는 뭐지? 왜 이렇게 작지? 자, 이러고 있으면 올 거거든요. 약간 흡사, 먹이를 먹으려는 피라냐처럼 오네. 얘들아, 내 손가락 한번 먹어봐라. 분명히 먹을 애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오는구나. 보세요. 쩝쩝쩝쩝. 야, 일로 와봐. 아, 안 낚인다. 얘네가 냄새 맡고 없으면 그냥 돌아서네. 여기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싹 다 몰린 듯 합니다. 지금 잘 보면 작은 애들은 제 발꼬락을 막 깨물고 있어요. 와, 근데 생각보다 아픈데? 닥터피쉬야, 뭐야, 너네. 말레이시안 비늘 누치. 누치예요? 아, 누치. 아까 그림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코이네, 잉어과네요. 네네, 예. 잉어목에 잉어과 물고기. 와. 이거네, 잉어. 여러분, 찾아냈다. 이거 또 다른 어종이 있네. 무는 어종이 따로 있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말레이시아 비늘누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낚시하면은 굉장히 큰 거대한 메기도 나올 것 같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빨이 괴팍한 그런 붕어라든지 잉어들도 여기 현재 살아가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 발가락 너무 아파. 지금 여기 보이세요? 얘네들은 좀 약간 누치는 아니고 붕어 종류 같은데,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작아요. 보이시나요? 얘들아, 일로 와봐. 눈이 빨갛네. 일로 와봐. 옳지. 옳지. 자, 제가 이번에는 이 한 봉지를 하나 더 사왔는데, 이 한 봉지를 다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맨발로. 물고기 많이 보여요? 자, 우선은 이렇게 좀 그어주고. 아파. 내가 한 번에 다 부을게요. 이거 한 번에.
아! 아! 아파! 끝입니다. 1초컷. 오, 많이 몰려들었어, 근데. 주변에 있는 게 다 복도도 몰려들었어. 다 제, 아, 야, 다 재벌복입니다. 오, 이쁜데? 여기는 이게 끝입니다. 한 번에 후다다다다닥 게임 끝. 와. 어, 땡큐. 오, 아저씨가 서비스 주신다. 땡큐. 와. 넌 못 봤나? 오케이. 와, 마이 갓. 아저씨가 이거를 컨트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고. 오, 오케이. 아. 와, 진짜 많아. 보이시나요? 와. 애들이 확실한 거는 부치보다 두둥아리가 짧아요. 힘이 엄청나다. 멀리서부터 모여드네요. 예. 네. 이게 아예 안 주면 안 돼요. 조금씩 줘야 되네. 예. 네. 아, 천천히 주는 게. 오, 여기 이제 very big, 어? Big, big, big. Oh, big. Oh. Giant fish. Oh, what is the name? Fish name? 아, 클락. 클락. 클락? 야, 클락. 클락? 네, 클락. 아, 클락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뭐야? 자, 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흡사, 이 정도면은 피라냐, 피라냐. 아, 아저씨 손에 먹이 있는데 애들 먹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얘들아, 컴온. 와, 얘네 진짜 먹이를 여기서 얻으니까 애들이 광택이 나고 윤택이 나네. 와! 어, 야, 얘 물고 뜯는 거 보소. 아, 야. 야, 야, 야. 와, 이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뻘개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지판이 있는데 번역을 하자면 그냥 번역기 돌렸거든요.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애완동물 가져가지 말라, 외부 음식 가져오지 말라, 뭐 이렇게 들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와, 자, 이런 건 지금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 코타키나발루의 이 강에 있는 누치, 말레이시안 누치를 이렇게 수백 마리를 한 번에 본 적은 처음인데, 이 손의 흡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색적으로 한번 한 것 같고, 흡사 닥터피쉬 같은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지금 때가 다 벗겨졌습니다. 발골하게.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